아, 청주는 이번이 두 번째 집회인데 지난 9월 25일이었죠. 예, 서울의 소리 전국 순회 집회 제11차 때 저희가 청주를 방문했었는데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했었는데 아, 참가하신 분도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서 먼 바치에서 바라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충북 민주시민연대에서 저희 서울의 소리에게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9월 25일 날 11차 집회가 있었던 이제 이후에 한 2개월 만에 청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서울의 소리한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좀 의미 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400명 많이 모였네요, 이상의 인원이 굉장히. 모였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경기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청주 시내에 뭐 서울시장은 명동 같은 도시가 아닌 하나. 어린아이들도 소신님을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직장이시네요. 애들한테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초신님을 알아보고 나서. 윤석열 퇴진하러 나온 강아지까지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이제 순간인데요. 이번 청주시 행진은 되게 특이했던 게 중간에 청주에 육거리 시장이라고 시장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행렬 중간에서 찍은 육거리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바로 육거리 시장을 중합시장. 관통하는 여기 시장을 행진을 하게 관통하면서 됩니다. 행진을 하는 행진을 했어요. 근데 시장 상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수 치시네요. 파이팅을 외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또 아주머니. 퇴진해야 되죠? 네? 맞아. 지금 유선 때문에 지금 어떠세요? 사기 힘드시죠? 지겨워서 못 살겠다. 말씀하시고요. 이런 상인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참여하는 시민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살이에요. 이 집회가 되게 의미했던 게 컸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에 청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간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 초시님이 계획하셨던 전국 순회 집회가 효과가 있었다. 이제 뭐 슬슬 다니셔도 네, 되겠네요. 그냥 지금, 부르는데 네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돌아오는 주 일요일 날은 원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주도,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 집회에서 원주 시민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원주도 와주십시오라고 한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의 소리가 전국 순회 집회를 했던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라는 이제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전국 곳곳을 다 찾아다니시지 않았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그때는 처음에 할땐 되게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죠. 사람들 별로 안 아, 보이지도 네네. 않고. 예, 그러니까 저번 21차 제주도 집회가 이제 1차적으로 마지막 집회를 끝냈는데 이번 이제 이번에 청주 다시 한번 갔던 게 22차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역에서 아마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나시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도 잘 모이지도 없었고,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나오셔서 또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이제 그 집회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뭐 가수분들과 그래요? 그다음에 사물놀이패라든가 여러 뭐 나와서 연주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발언하시는 분도 있었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서울 집회로 다시 돌아올까요? 이 촛불 중고생들로 근데 집회 그날 했었나요? 아, 촛불 중고생 집회는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가 이제 아니고 기말고사, 기말고사가 겨울방학 앞두고 기말고사 전이라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집회는 12월 17일 날 다시 광화문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중고생들한테 무슨 뭘 보냈어요? 조사를 하고 그래요?
네, 서울시에서 네, 여기 나오죠? 앞에 나와 있네요. 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최준호 대표를 향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도 점검 계획 알림표를 보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한 결과 나온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 유지 관련 조사를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체를 네, 향해서. 네, 네. 나온 이유는 이 서울시가 이 단체에 대한 인터넷 신문 첫 화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1,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네.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나온 건데요. 예.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에 나오는 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고생 촛불 시민 단체는 예. 특별히 어떠한 선출직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네. 또는 지원 그리고 반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면 안 돼요, 근데? 네,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 민간인 단체는. 희한하네. 하여튼간에. 근데 지금은 후보자가 존재하는 선거철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변호사분들도 네. 법조계에서도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일부 구성원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목적이 있었던 단체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안 해준다? 만약에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네.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겠죠? 자기네들이. 그렇죠. 비영리 민간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중고생이다, 하여튼 초등학생이다. 그렇죠. 아, 초등학생들이 아, 나 누구 지지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서 그럼 지원을 안 한다. 정치적 네. 성향이 있어서 뭐 그런 거군요. 아, 하여튼 참.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될 행정권을 네. 이를 무기삼아 중고생 단체를 탄압하는 모습 그리고 중고생 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무리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퇴진 범국민 선언 그 운동이 벌어진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서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10만 3천 9, 13만, 130 10, 100, 1000만, 10만, 13만. 너무 적네요. 9,099명. 네.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요. 이것은 촛불행동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진운동 서명운동이고요. 네. 이것이 100만이 채워질 경우 민주당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나와 있는 저 마크에 우리가 클릭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QR코드로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시고 이 온라인 서명 외에 직접 출력해서 동네 다니시면서 서명운동을 받으시고 추후에 촛불집회 참여해서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는 방법도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선 기자 서명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나갔더니 저걸 QR코드를 누가 이렇게 들이미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서명해 했는데. 네. 저는 지로 서명을 했고요. 가족들도 다 서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촛불 집회를 할 때 네. 저런 코너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현장에 많이 맞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멘트도 하시고 하시겠지만은 눈에 띄게 저런 코너를 앞, 뒤, 상하, 뭐 좌우 다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0만 되는 건 네. 순식간일 텐데. 네.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라도 지금 많은 시민분들 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시고 네. 퇴진운동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지 네. 빨리 100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12월 17일 전국 집회까지. 코드를 한번 우리 화면에 좀 이렇게 이거 나와 있는 걸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 지금 아마 저렇게 된 상태에서는 QR코드가 힘드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 서명 받는 링크를 이제 걸어놓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군요. 네. 다음에 우리 박예슬 기자가 뭐
이쁜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시려고 그러네요. 이건 촛불대행진 참가 준비물? 네. 이게 뭐죠? 아, 이번에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네. 이제 우리도 스스로, 촛불 시민들도 스스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촛불행동에서 웹자보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귀엽고 또 다음 집회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 알려주기 예. 위해서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방안 귀마개 따뜻하게 네. 막아도 퇴진 고음은 잘 들리게 이제 귀마개 방안 귀마개 이제 귀마개를 이렇게 꽂는 게 있는 반면에 네. 귀를 가리고 따뜻한 보온용인 목적이 있죠. 방안 귀마개 그리고 목도리. 목도리 왜냐하면 우리가 또 퇴진을 외치려면 그렇지. 목이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도리 손장갑 왜냐하면 손장갑. 피켓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 저도 집회에 참여해봤지만 손가락이 굉장히 시립니다. 손끝이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안 시렵게 손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보시면 깔개가 있죠. 네. 이 깔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습니다. 아 깔개 이거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사실 깔개에 앉으셔도 허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온라인에 보면 접이식 의자가 있더라고요. 등받이, 접이식 등받이 아, 의자가 등산할 때 쓰는 거 있어 네, 접이식 등받이 의자가 맞아요.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털모자, 모자도 또 쓰시고 아유. LED초, 요즘에는 한 단계 지난 촛불 집회 불날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LED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을 아... LED로 들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담요 담요까지 그리고 핫팩을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나가서 앉아 있으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죠. 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갖고 말이죠. 두 시간 이상 동안 앉아서 한다는 것이 참.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핫팩이나 담요 그리고 또 보온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 많은 시민분들께 이 웹자보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예술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털모자, LED초, 따뜻한 담요, 핫팩, 손장갑, 목도리, 방안 귀마개까지. 네. 예. 이게 지금 그 백원종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네. 지방을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 주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금요일 날 네. 금요일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네.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을 향해서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주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은 수원. 네. 그다음에 일요일은 원주로 가실 계획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용산. 용산에서 하시고. 용산에서 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언제죠? 17일이니까. 네, 다 다음 주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전국 집회가 열립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모일 것 같아요? 기대감, 기대, 예상? 저는 100만 이상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사실 윤석열 정권의 6개월이 넘었지만 어떠한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5년 동안 견딜까. 많은 시민분 답답하신 분들은 집회 참여해 주시면 그 집회에 대한 민심이 결국 네. 이 국민의 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볼 거 다 보고 판단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제가 청주 갔을 때 아까 네. 보셨던 그 어린아이 두 딸내미 부부를 듣고 오신 부부가 네.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전국 집회 때 꼭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충청도가 사실상 이렇게 좀 뭐가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예. 충청도 분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화를 낼 정도면은 지금 전국적인 민심은 아마 엄청나게 뜨거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일요일 날 청주 집회 때 토요일이었죠. 네. 청주 집회 때 나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17일 날 전국 집회 때 꼭 나오겠다. 주변 사람들 더 올라오시는 거죠? 네. 버스 대절에서 올라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원주까지 네. 수원 원주까지 하게 되면 그쪽에 또 계신 또 시민 연대 이런 네. 단체들 분들도 네. 아마 굉장히 큰 열의를 가지시고 네. 17일 날 다 모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저 김병상 기자께서는 취재 후 뭐 다른 건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제가 알고 비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언제쯤 네, 곧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드리겠어요, 그죠? 네. 예. 취재 후에 네. 취재 후라는 코너 우리 김병상 기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나요, 혹시? 17일 날 전국 네. 집회 때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네. 박예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준비물을 잘 준비하셔서 네. 예. 그 준비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온병에 예. 따뜻한 음료라도 준비해서 오시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물이라든가 네. 생강차 뭐 이런 네. 거 다 갖고 오시면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행사도 즐기시고 같이 김건희, 윤석열, 네. 퇴진 구속 집회 또 네. 같이 이제 목소리 함께 하시면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상 기자의 취재 후는 보내드리고 박예슬 기자가 또 준비한 코너가 네. 한 두 개 있죠? 그거 좀 네.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네, 어떤 겁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이 대장동 3인방의 진술이 엇갈려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특히나 핵심 인물인 네.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나와서 남욱 편을 들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요.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인 김만배 대주주의 말과 정말 다르게 가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나? 김만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구나. 남욱 정신 차려라. 얼마 안 끝나면 끝나는 정권이다. 여기다 자기 생명을 걸기엔 네. 너무 짧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네.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김만배, 남욱, 유동규 진술이 다 엇갈리는데 과연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냐라는 의견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옥죄려고 하는 건데 이 김만배가 나와서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을 안 하니까 네. 뭔가 좀 수사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이 그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검찰 측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만들어내겠죠. 뭐 그들이 답답한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진술도 엇갈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결국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에 딜을 받고 우리가 진술을 바꾸면 형량을 줄여줄게라고 네.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김명성 기자 하신 보탬 말씀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 이번에 그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윤석열 그 저기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 징계 받은 것 때문에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복을 하겠다, 끝까지 보복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뭐 그 지금 남욱한테도 뭐 당연히 적용이 됐겠죠. 네. 그래서 뭐 단지 형량을 줄여주겠다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난 압박이 있었겠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뭐 자살도 시도할 정도로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가장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뭐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검찰 집단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네. 더 늦기 전에 그렇죠. 이 검찰들을 네. 확실하게 우리가 응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화해 위원장. 네, 진실화해 위원장에 대해 지금 네.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진실화해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바뀐다고 합니다. 김광동 씨라고 하는데요. 네. 이 김광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분이 뉴라이트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진실 김상임 위원장이 2008년에 출간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직접 참여했었고요. 이승만 깨기, 이승만의 네. 씌어진 일곱 가지 누명이란 책도 썼었고 네.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의 되살릴 일곱 가지 성공 모델 같은 책도 또 펴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 4.3을 공동연하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던 인물인데요. 이런 인물을 진실화의 를 위한 과거정리사 진실화해위원회 새 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죠? 뭐 어떤 일을 해왔죠? 여태까지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네.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또 그것을 배상하거나 또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국가폭력이 네, 이루어졌던 그렇죠. 제주 4.3 항쟁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 맞습니다. 중에 하나죠. 여순순천 사건이라든가 그 외에도 과거에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있었던 무슨 공문 기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 규명하고 네. 이것을 다시 또 국가폭력을 했던 걸 국가가 사과하고 그렇죠.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 등 또 국가 폭력 사건 진실 그런데 규명하는 제주 4.3 항쟁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네. 하는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다. 누가 앉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앉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 이 예, 도대체 국가 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인데도 네. 여기에 독재자를 미화하는 편협하긴 구구적 성향을 가진 인물을 앉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진실 화해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거죠. 내비친 거죠. 제주 4.3 항쟁을 제주 공산주의 폭동으로 다시 몰아가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참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정말. 네. 예. 역사를 모든 역사를 다 거꾸로 돌리겠다. 라는 의도가 아니면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방위적으로 그냥 완전히 예. 아니, 이 1기 진실 화해 때 이명박 정부 때였죠. 이때도 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3대 위원장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였는데요. 네. 그는 위원장 자격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예.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결국 예. 이 김광동이라는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 우리가 주목하고 또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경산호위의 김문수 네. 진실화해위원장의 김광동? 네. 예. 뭐 댓글 나온 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얘기는? 잘한다 윤석열 짝짝짝 마음에 쏙 든다 짝짝짝 이렇게까지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구나. 쪽발이 토착애국들이 간바이 하겠구나 라고란 댓글도 많았고요. 네. 아직도 뉴라이트냐 죽지도 않는 좀비들 21세기의 반공주의에 세뇌된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대가리로 무얼 하겠다고 투표를 잘해야 하고 국민 소환 탄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예슬 기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선 기자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면 정리할까요? 네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